오늘 마가복음 5장을 본문으로 해서 일어나라 이 어떤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원래 모습, 우리 인간의 실존은 절망입니다. 절망. 모든 사람이 죄짓고 타락한 그 모습으로 태어나서 절망 가운데 살다가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 쉐렌 킬케고르라고 하는 분이 1849년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실존적인 절망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절망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갖고 있는 원죄의 모습을 말합니다. 누구도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힘으로 절망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희망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도구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절망에 찬 한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당시 예수님 당시 갈릴리 옆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는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회당장 야이로가 있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장소인 회당의 모든 책임을 진 책임자입니다. 매우 존경받는 분이었고 또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고 존경받는 그분의 삶 가운데 절망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이 딸이 병으로 죽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보다 먼저 죽어가면 그 절망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의 자녀가 먼저 떠나서 슬피 우는 모습을 봤는데, 그 중에 가장 어린 모습으로 돌아간 것은,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 배중근 목사님 아드님이 아이가 태어나서 7달 만에 죽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계속 심장의 고통과 싸우다가 7달 만에 죽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가서 위로해 줄 말이 없습니다. 목사님의 아들이 첫 아이가 태어났는데 7달 만에 죽었으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를 위로해 줄까요? 위로해 줄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서 이렇게 말을 전해라. 이 아이는 평생 살면 심장병으로 고통당하다가 그 고통 속에 죽어갈 터인데, 이 땅에서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냐고 완전한 치료를 위해서 천국으로 미리 불러가셨다. 그래서 제가 장례식 때 그 말씀을 하니까 그 부모님이 큰 위로함을 얻고, 우리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7달 동안 이 심장의 고통과 싸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이제는 고통이 없는 천국에 가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 가정에는 큰 절망이었지만 절망을 뛰어넘어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딸이 죽어가는데 무엇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많은 병을 고치셨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갖지 말아라, 예수님을 이단시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교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 딸이 죽어가니까 자기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비난받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나와 딸을 살려달라고 엎드린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을 말씀합니다. 회당당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신분 높은 회당장이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기 자존심 다 버리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응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간적인 고집과 교만과 자존심 다 내려놓고 겸손히 앞에 엎드리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주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불쌍해 보시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 앞에 한센병 나병 환자가 와서 엎드렸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이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로 42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불쌍해 보시면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문제 해결되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4장 3절을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말을 듣고 그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함께 가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그런데 열두의 혈류병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병을 고침받겠다 해서 사람의 밀려가는 그 뒤를 따라가서 예수님 옷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발을 멈추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워서서 예수님을 밀고 있는데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그때 그 여인이 자기를 예수님이 찾는 줄 아시고 엎드려 예수님 앞에 제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믿음을 갖고 옷자락만 붙더라도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시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그녀와 대화를 하는 동안에 그만 시간이 지체되어서 그 아이가 병상에 누워있다가 죽었습니다. 회당장의 하인들이 달려서 얘기합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따님이 죽었습니다. 5장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더 큰 문제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절망하고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귀 앞에 기도할 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 큰 문제가 다가온다고 멈추면 절대로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예수님 들으시고도 예수님은 회당장 집으로 계속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회당장 집에서 온 사람들이 아 예수님 가실 필요가 없는데요 아이가 죽었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더 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병이 더 깊어지고 사업은
곤두박질해서 바다 진경에 이르고 아이는 문제를 일으키고 속수무책일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 집에 가셨습니다.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 죽어있는 딸이 있는 방에 들어가셔서 그 딸의 손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붙잡으실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민 손은 치료의 손이요 기적의 손이요 구원의 손이요 은혜의 손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그 순간에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손을 붙잡고 그 손에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라굼 손녀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오늘 찬양대가 달리다곰을 찬양했는데 오늘도 달리다곰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야 일어나라. 주님 말씀은 기적입니다.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생명입니다. 지금도 주님 말씀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소녀가 벌떡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5장 42절입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님 말씀하시니 아이가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등감에 그 마음이 이미 죽은 상태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그 비교의식 속에 스스로 내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의식에 눌려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으로 눌려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눌려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눌려서 마음이 죽은 상태처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꿈과 비전이 죽어있고 안일주의로 죽어있고 그 삶의 모습이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 같은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절망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떨쳐버리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어나라 말씀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부어지게 되고 생명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어서 우리는 놀라운 기적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갖고 왔다고 할지라도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문제 가운데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와 염려 근육에서 일어나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 놀라운 기적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동안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병 고침 받기를 원했지만은 베데스다 못이 끌어오를 때 다른 사람이 다 먼저 뛰어들어가서 본인은 그 옆에서 그냥 죽은 것과 다름없는 깊은 절망 속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너의 절망의 자리를 들고 문제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 누워있지 말고 문제의 자리에 누워있지 말고 과거의 상처의 자리에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서 그것을 들고 걸어가길 바랍니다. 밤낮 과거의 상처에 빠져가지고 그 과거 상처의 자리에 누워서 또 상처를 들여다보고 또 상처를 들여다보고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신앙을 갖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그 상처를 이겨보려고 문제를 이겨보려고 술도 마시고 마약도 해보고 하지만은 더 깊은 절망의 패배에 빠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절망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절망이 다가오면 우리는 그 무엇도 소식껏 감당하고 제대로 일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도 없고, 사업을 한 사람이 제대로 사업을 할 수도 없고, 어디서 자기의 마음의 꿈과 희망을 펼치고 제대로 일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영혼이 죽어오고 절망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이 병든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마음속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치료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갖고 있는 가장 큰 병은 탐욕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탐욕. 이 탐욕의 병을 치료받아야 됩니다. 더 가지려고 움켜쥐고 남을 짓밟고 하다가 같이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베풀고 나눠야 됩니다. 그럼 더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움켜쥐고 있다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죽어가니까 자식들끼리 재산 싸움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의 병에서, 교만과 시기와 미움의 병에서, 잘못된 성격의 병에서 우리가 노인함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모든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이젠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문제 자리에서 일어나라. 우리의 모든 문제와 죄를 주 앞에 회개하고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꿈과 희망을 갖고 우리의 주신 축복의 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제 나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죄와 절망 가운데 살다가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고 있는 제프 핸더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나는 희망이다 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라스베이거스의 최고 호텔 벨라지오의 흑인 최초로 미국에서 총주방장이 된 유능한 요리사입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 그 태어난 동네가 온갖 범죄가 난무하는 LA 사우스의 센트럴 지역의 가난한 흑인 동네였습니다. 기록을 보면 그 동네 살고 있는 다 아버지들은 대부분 감옥에 가 있고 어머니들은 대부분 다 마약에 중독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 두 살이 되기 전에 부모가 이혼해서 호르몬 밑에서 살았는데 그때부터 도둑질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10대가 되어서는 마약을 사고 파는 일에 그가 앞장서서 돈을 벌기 위해서 마약세계에 발을 들여놓았다가 24살 때 마약 밀거래로 붙잡혀서 19년 7개월의 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내 인생은 이제 끝장났구나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교도소에 갔는데 워낙 마약 전과로 20년 가까이 징역을 선고를 받고 왔기 때문에 그 들어온 젊은 죄수에게 일을 시킨 것이 주방에 가서 설거지를 해라. 매 식사시간 끝나는 대로 1500명의 그릇들이 다 들어오는데 그 1500명 그릇을 설거지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젊고 또 덩치가 있으니까 너는 설거지나 해라. 그래서 매 식사 끝나고 나면 1500명분의 식기를 닦아야 되니 여러분 집에서 집안 서너 사람 먹는 식기를 닦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매번 하루에 몇 번씩 하는데 1500명 식기를 닦아야 되니 이게 보통 일 아닙니다. 막 뜨거운 물에 살까지 데이고 설거지로 손에 퉁퉁 붓습니다. 바로 그 깊고 깊은 절망의 자리에서 그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꿈과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가 교도소에 와서 말씀 전하는 교도소 선교하는 분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빵 굽는 그 조리사를 보면서 내가 이제 이 감옥을 나가게 되면 나도 요리사가 돼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내가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가 되겠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설거지를 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범수가 돼가지고 원래 19년 7개월을 살아야 되는데 10년만 살고
보호감찰로 가석방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갖고 로스앤젤레스 한 레스토랑에서 접시 닦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리사 경력을 쌓기 시작하는데 메리오트 호텔, 리츠칼튼 호텔, 베레어 호텔, 레미미타주 호텔의 주방장을 거쳐서 2001년도 시저스 팰리스 호텔의 최초의 흑인 주방장이 된 이후 테이스팅 협회 선정 2001년 최고의 요리사상을 수상받았고, 그리고 마침내 미국의 저 유명한 벨라조 호텔의 최초의 흑인 주방장으로 세계적인 이름을 알리는 그러한 요리사가 된 것입니다. 그는 인종차별과 사회적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이겨내고 특별히 흑인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희망 전도사로서 지금도 그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교도소에 있을 때 한 분이 와서 전해준 말씀을 이렇게 강의 때 다시 전해줍니다. 흑인들은 자기가 범죄자가 된 것이 사회의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총을 겨누며 죄를 지으라고 강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선택을 한 사람은 결국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신을 희생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희망이라고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가 죄로 인해서 절망의 밑에 나락에 떨어졌지만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고 희망을 발견하게 되고 절망을 이기고 이와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옛 생활을 청산하고 주방장으로서 열심히 일하면서 훌륭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부인 스테이시와 자녀도 다섯 명을 뒀어요. 다섯 명 자녀와 함께 라스베가스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의 성공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책을 보면요, 그가 곳곳에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사람들은 잘 되면 내가 잘나서 잘된 줄 압니다. 사업이 잘 되면 역시 나는 재능이 있어, 사업 수완이 있어, 그래서 사업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면 역시 나는 머리가 좋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잘 돼도, 아이가 잘 돼도,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 앞에 회개하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주 앞에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야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음이니라. 오늘 이 시간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난과 저주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정의적인 무기력감에서 문제 속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서 꿈과 힘을 갖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절대로 주저앉아서 신세 한탄하고 있지 마십시오. 주님만 바라보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일생 동안 함께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